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이제 현재 완료까지 봤고요. 이제 오늘 이제 과거하고 미래의 완료 시제에 대해서 봐줘야 되는데, 현재 완료 시제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우리나라 말에 없는 표현이라서 굉장히 좀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우선 저번 시간에 봤었던 그 경험적 용법, 계속적 용법, 결과적 용법, 완료적 용법, 이 용법들에 대해서 우선 개념이 좀 쌓이게 되면은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우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현재 완료라는 거는 어떤 과거에 있었던 일이 어떤 현재까지도요. 그죠? 영향을 미칠 때그 현재 완료라고 얘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요 부분만 기억을 해주시면은, 이해하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 자체는 앞으로 여러분들 공부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현재 완료를 볼 때마다 그것들을 생각해 주시고 그 개념들을 접목시켜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래서 이제 똑같이 과거 완료, 미래 완료에 대한 얘기까지 할 건데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과거 완료라는 애들은 현재 완료와 똑같이요. 어떤 과거에 있었던 일이 어떤 과거에서 특정한 시점에 있었던 것보다 뭐더 과거에 대한 얘기를 한다든가 뭐 이런 개념을 나타낼 때 사용이 되고 미래 완료라는 애들은 또한 이제 과거부터 있었던 일이 미래까지 뭔가 계속해서 된다든가 이런 의미를 나타낼 때 쓰인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과거 완료를 먼저 봐봐야 되는데요. 과거 완료라는 거는 기본 형태는 과거 완료니까 have 플러스 pp가 현재 완료 형태였었죠. have 플러스 pp가 현재 완료인데 과거 완료라고 나와야 되니까 과거 형태를 나타내줘서 have를 had로 바꿨을 때 그때 바로 과거 완료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현재 완료라가 이제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에 있었던 행동, 그 다음에 일들이 완료되었는가를 표현하고 있었다면요. 반면에 이제 과거 완료라는 애는 과거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보다 더 과거에 있었던 일이 완료되었는가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낼 때 쓴다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보통 이제 과거 완료의 용법이라고 하면 가장 이제 많이 쓰는 게 바로 이 대과거 용법이라는 애거든요. 대과거라는 애들은 과거보다 더 과거를 나타내요. 아시겠죠? 과거보다 더 과거를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과거 완료를 이제 대과거를 부르는 이유는 어떤 과거의 시점이 다른 과거의 시점보다 비교해서 더 과거를 나타내기 때문에 바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한번 예제를 봐볼까요? He had written the book when I met him. 자, 그가 written the book, written, 주어가 우선은 he가 될 거고, had returned가 과거 완료로 나왔네요. 그죠? had returned 과거 완료로 나왔고, 돌려주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얘가 동사가 될 거고, the book 얘가 이제 목적어가 되겠죠. 자, 그가 돌려주었어요. 책을 돌려줬습니다. 그죠? 책을 돌려줬는데 그 뒤에 when I met him 그를 만났을 때가 되겠죠. 그죠? 그를 만났을 때 책을 돌려줬다라는 의미가 될 테니까 어떤 의미로서 봐야 될까요? 우선은 when I met him 그를 만났을 때가 될 거고요. 얘는 이제 지금 met이라는 애가 나왔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만난 것 자체가 과거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죠? 과거에 만났는데 과거에 만났을 때 어떻다라는 얘기야? 책을 그때 이미 돌려줬다는 얘기야. 자, 그럼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요거를 이렇게 지금 절 자체를 갈라서 놓고 봤을 때 어떤 게더 전에 있었던 일입니까? 내가 그를 만났을 때가 전이에요? 아니면은 책을 돌려준 게그 전이에요. 당연히 책을 돌려준 게, 자, 의미상으로 내가 그를 만났을 때 그는 책을 이미 돌려줬다라는 말이 될 테니까 당연히 만난 것보다는 책을 돌려준 게 이미 더 과거에 있었던 일이죠, 그죠? 자, 그러니까 과거에 그를 만났는데 그 이전에 돌려준 의미 표현을 나타내 줘야 되니까 그냥 returned라고 head를 빼놓고 returned라고 얘기하면은 말이 안 되고 had returned 형태로 해서 과거 대과거 완료로 그죠? 대과거로서 과거 완료로 써주는 게더 말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만약에 had가 없다라는 얘기는 had가 만약에 없었다라고 하면은 returned하고 met은 같은 과거니까 뭐라고 봐야 돼요? 같은 시기에 일어난 걸로 봐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그를 만났을 때 그는 그 당시에 그죠? 과거에 만났을 때그 책을 돌려줬었다. 과거에. 그죠? 요렇게 봐줄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서 지금 had 플러스 pp 형태로 나왔기 때문에 요거 자체가 had를 돌려줬다라는 행동 자체가 met이라는 행동보다 더 이전에 일어났던 거를 나타내 준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had 플러스 pp를 뭐라고 부른다? 대과거. 과거보다 더 과거를
나타내는 의미로서 보겠다라는 거, 라는 의미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나머지도 한번 봐볼게요. I had finished my homework when my friend came to my house. 자, 의미상으로 이렇게 갈라놓고 봐야 되겠죠? 위에 거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갈라서 본 것처럼 갈라서 놓고 봤을 때 I 주어가 될 거고요. had finished 얘가 동사가 될 텐데 had 플러스 PP 형태로 나왔죠? 완료했네요. 그죠? 마쳤어요. 뭘 마쳤지? 홈워크 과제를 끝냈어요. 숙제를 끝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서 왼절에서 나오는 애, my friend 얘가 주어가 될 거고 came이라는 애가 동사가 되겠죠. 그죠? to my house가 이제 장소, 온 장소를 나타내니까 부사가 되겠네요. 어쨌든 간에 의미상으로 딱 봤을 때, 내 친구가 집에 왔을 때 나는 숙제를 끝냈다라는 얘기가 될 거예요. 자, 그 얘기는 뭡니까? 친구가 집에 도착을 했는데, 그거보다 이전에 뭐야? 그 이전에 바로 이 숙제 자체를 끝냈죠. 그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의미상으로 봤을 때는 더 이전에 있었던 얘기, 그죠? 그더 이전에 있었던 얘기를 나타내 주니까 대과거로 head 플러스 pp로 나타내 줘야지 맞는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다시 한번 그래프를 그려놓고 보면 알 수가 있겠지만 이게 이제 now라고 한번 봐보세요. 이게 현재가 될 텐데 과거에 어떤 시점에 came이라고 얘기한 거 보니까 집에 왔죠. 그죠? 친구가 이제 came에서 집으로 온 건데 이거보다 더 과거에 나는 지금 뭘 하고 있었던가? 이거보다 더 과거에 어떤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언젠가부터는 아마도 계속해서 친구가 집에 올 때까지 계속해서 숙제를 하고 있었겠죠. 그죠? 숙제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 기간 동안 나는 뭐 하고 있었다? 지금 본 것처럼 숙제를 해서 숙제라는 것을 계속해서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숙제를 하고 있었던 그 이전에 친구가 오기 전에 그 이전 기간까지는 숙제를 했었다라는 그런 표현을 나타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과거의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요. 그죠? 이렇게 과거의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 내가 했었던 무언가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해주고 있으니까 뭘로 봐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had 플러스 pp로 봐줘야 되는 게 옳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오케이,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came이라는 거, 그 친구가 온 거는 과거에 있었던 시점이야. 근데 내가 공부를 숙제를 하고 있었던 거는 그 친구가 온거 이전부터, 그죠? 친구가 왔을 때 끝냈다라고 하니까, 그죠? 친구가 왔을 때 숙제를 끝냈다라고 했으니까, 이 숙제를 한 기간 자체는 뭐예요? 친구가 온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부터 계속해서,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전부터 어떻게, 뭐, 한 시간이든, 두 시간이든, 세 시간이든, 계속해서 해왔다라는 얘기가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과거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 어떤 기간을 나타내 주는 거니까, 바로, had 플러스 pp로 가져야 되는 게 옳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랬을 경우에 이렇게 대과거라고 부른다. 과거 완료를 써주는 게 맞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밑에 것도 한번 봐봅시다. I 주어가 될 거고요. had been 형태에 나오면은 뭐였었죠? 우리 저번 시간에 현재 완료에서 봤었던 것 같은데 현재 완료에서 have 플러스 pp가 나왔을 경우에는 경험을 나타냈었죠. 뭐뭐 한 적이 있다라는 의미로,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have been to New York. 과거 완료긴 한데 어쨌든 had been이 나왔으니까 뉴욕에 간 적이 있는 거예요, 그죠? When I was 10 years old. 내가 10살 때 가본 적이 있었다는 표현이 되겠네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 과거를 기준으로 해서요, 그죠? 어떤 과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게 현재라고 지금 이 시점이 현재라고 했을 경우에 그 뒤에 뭐 10살 정도가 이제 과거가 되겠죠, 그죠? 이 10살 때가 될 텐데 이 과거 시점에 뭘한 겁니까? 경험을 한 거죠, 경험. 이 과거에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뭐라고 봐줘야 돼요? 경험적 용법인 head plus pp, 그죠? 얘를 써줘야 되는 겁니다. 과거 완료가 아니라 현재 완료가 되니까요. 그죠? 자, 그래서 had been이 나왔을 경우에, 의미상으로, 10살 때 있었던 일을 나타내주는 거기 때문에, 현재 완료, 과거 완료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네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 다음 거, he had worked there for 2 years when I got my job there. 자. 한번 봐봅시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딱 그어놓고서 봐줘야 되겠네요. 자, 그어놓고서 When I got my job there, 거기에서, 그곳에서, there, 그곳에서 my job, 내 job을, 내 일을 가졌을 때, 내가 그 일을 거기에서 했을 때가 되겠네요. 내가 그 일을 했을 때, 뭐라는 얘기요? He had worked there for 2 years. 그 2년 동안, 그죠? 2년 동안 그곳에서, 그죠? 그곳에서 had worked, 일을 했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다시 한번은, 이 그래프를 그린다라고 봤을 때. 자, 내가 지금
그 잡을, 그죠? 어떤 잡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잡을 가진 거, 그죠? 그 잡을 가진 거는,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가시라는 애가 나왔다라는 얘기는 과거의 얘기예요, 그죠? 과거에 어떤 이 잡을 가졌는데, 그때를 기준으로 해놓고서, 그라는 사람이, 그죠? 이 그라는 사람이, 언제 동안, 그때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언제 동안 2년간 계속해서 일을 해왔죠. 그죠? 2년간 계속해서 일을 해왔어요. 자, 그러니까 이 시점을, 그죠? 요만큼의 기간을 표현을 해줘야 되니까, 과거를 기준으로 해서 그것보다 더 이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그죠? 계속해서 일을 해왔다라는, 의미 표현이 되어줘야 하는 거니까, 여기에서 과거 완료로서 헤드 플러스 PP가 나와줘야 되는 게 옳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전에 봤었던 현재 완료는 틀렸죠? 현재 완료라는 애는 어떻게 생겼었습니까? 현재 완료라는 애는 이렇게 그려서 봤을 때, 과거에 있었던 일이 현재까지 이렇게 뭐 쭉, 어떤, 경험이든 결과든 계속이든, 현재에까지 이렇게 영향을 끼칠 때가 현재 완료였었어요. 그죠? 반면에 근데 과거 완료는 뭐야? 과거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 있었던 경험이나, 결과나, 아니면은, 완료라든가, 아니면은, 계속적인 그런 의미를 표현해줄 때, 이 head plus pp를 써준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의미상으로 그래서 반드시 이 과거 완료라는 애는, 과거의 어떤 특정 시점을 말해주는 애들이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과거 완료 형태가 바로 그런 것들이 될 거고요. 우선 가장 중요한 거는 대과거 용법이라는 거 미리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과거 완료는 이제 정리를 해보고요. 미래 완료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미래 완료라는 애들은 기본 형식 자체는 미래 완료다 보니까 완료 형태니까 당연히 have 플러스 pp가 필요하겠죠. have 더하기 과거 분사가 나오는 거고요. 이 have 플러스 pp 앞에 누가 달려있으면 will이나 shall 같은 애들이 달려있으면 그때 미래 완료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미래 완료라는 애들은 미래의 어떤 특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요. 그 이전에 있었던 행동이나 사건을 설명하는 용법입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근본적인 시제 개념은 현재 완료나 과거 완료에서 우선은 동의를 하고요. 단지 이제 시점이 미래의 어느 시점이라는 것만 다르다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냥 그 예제를 봐주시면 좀 더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아요. 한번 봅시다. He will have finished his work by 3. 자, 3시까지라는 얘기가 지금 나왔어요. 3시까지 그는 3시까지 그의 일을 어떻게 하죠? will have finished 맞출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봐보세요. 다시 그려야 되겠네. 잠깐만요. 네. 이렇게 시간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요. by 3라고 했으니까 3시까지라고 했으니까 거기에다가 will이라는 애가 나왔으니까 3시라는 애는 지금이 아니에요. 그리고 과거도 아니야. 그죠? will이라는 애가 나왔으니까 아마도 3시는 미래에 있을 일이 되겠죠. 그죠? 미래에 이게 3시가 될 겁니다. 그죠? 이 3시까지 뭘 해야 된다라는 얘기야? 그 일을 끝내야만 하는 거죠. 그죠? 언젠지는 잘 모르겠지만 현재 지금 계속 일을 하고 있어요. 과거 언제부턴가 계속 일을 해서 3시까지 계속 일을 해야 되겠죠. 그죠? 계속 3시까지 일을 계속해서 해서 언제부턴가 해서 계속 일을 해서 3시에는 그 일을 맞춰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아까 봤었던 과거 완료, 과거에 있었던 일과는 또 다르고요. 우리가 현재 완료에서 봤었던 애랑은 또 틀리죠. 했었던 일 자체를 계속해서 꾸준히 해와서 3시가 되면은 일을 맞춰야 된다라는 의미로 써줘야 되니까 의미 자체를 뭐로 봐줘야 된다? 미래 완료로 봐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물론 이제 그냥 will이라는 애 써서 미래로 형태로 써줘도 되지 않나? 라고 보실 수 있는데 will이라는 애는 뭐죠? 미래의 어떤 시점, 어떤 이렇게 지금 완료에서 보는 것처럼 쭉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 미래에 어떤 일이 있었다라는 그 시점에 대한 얘기만 해줄 때 바로 will이라는 얘기를 써주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미래형이랑은 미래 완료랑은 틀려요. 이거 자체가 일 자체를 계속해서 3시까지 계속 쭉 해서 이 3시가 되면 마친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어떤 기간을 나타내준다라고 봐주셔야 돼요. 이 기간이라는 거는 현재 완료와 완료 형태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미래까지 3시까지 해서 계속해서 일을 해준다라는 의미로 가져야 되기 때문에 미래 완료가 쓰이는 게 맞다라는 얘기가 될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참고를 해주실 게 있는데 현재 완료에서 since가 등장했다면 보통 이제 현재 완료에서 since가 많이 났죠. 뭐뭐 이래로라고 해서 미래 완료에서는 by until 지금 본 것처럼 by라는 애가 굉장히 자주 등장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신스라는 애는 뭐뭐 이래로니까 과거의 어떤 한 시점부터 그 이래로 뭔가를 현재까지 쭉 해오다라는 의미가 되겠지만요. 바이라는 애는 미래의 어떤 시점까지 뭐뭐까지 먼 미래의 어떤 시점까지라는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것으로서 미래 완료로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한번 봐볼게요. She will have studied for 2 years. 그녀는 지금 will have studied 공부를 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의미 자체는 그렇게 된다라고 보시고 2년 동안 공부를 할 것이다가 되겠네요. 그죠? 2년 동안 공부를 할 것이에요. By next week. 다음 주까지. 그죠? 다음 주까지가 되면은 무슨 얘기가 된다는 얘기요? 무슨 말이 된다는 얘기요? 다음 주가 되면은 여기서 공부한 지가 뭐가 된다는 얘기요? 2년이 된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다시 그래프를 그려본다고 한다면은 공부 자체는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이미 저 다음 주가 될 테니까 이게 이제 다음 주가 되겠죠. 이게 next week가 될 거예요. 그죠? 이게 next week가 될 건데 이 next week가 됐을 때 뭐라는 얘기예요?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일주일 전이 되겠죠. next week니까.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 쭉 있었겠죠. 그죠? 어떤 시점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next week가 되면은 과거의 어떤 시점부터 여기까지가 총 기간이 어떻게 되는 거죠? 요 총 기간이 2년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현재에 대한 얘기도 아니고 과거에 대한 얘기만도 아닙니다. 미래의 어떤 다음 주에 있는 얘기까지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라고 봐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위에 있는 지금 그래프랑 똑같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뭐를 표현한다? will have study로 형태로 미래 완료로 표현을 해줘야 되는지 되는 게 옳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마찬가지로 그 밑에 것도 똑같은 얘기가 될 겁니다. I will have finished this job. 나는 이 일을 끝날 겁니다. When my boss comes in. 보스가 돌아왔을 때, 그죠? 내 보스가 돌아왔을 때 그 일을 끝낼 것이다. 라는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 의미상으로는 뭐, 당연히 똑같은 얘기가 될 겁니다. 뭐, 상관이 들어왔을 때, 이 일을 끝내친다라는 얘기니까. 의미상으로는 근데, 지금 보니까 by도 없고요. 미래를 나타내는 거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상한 거 아니에요. 전혀. When my boss comes in. 얘가 지금 뭘 나타내고 있죠? 우리 전에 현재 시제 때 했던 거 기억납니까? 현재 시제에서 뭘 나타냈었죠? when절이 나왔어요. 시간을 나타내는데 얘가 돌아왔을 때 뭐죠? 보스가 돌아왔을 때 뭐하죠? 지금 finish를 해야 되죠. 그죠? 잡을 finish를 해야 돼. 동사와 관련이 있다라고 봐야 되니까 얘는 부사절이라는 얘기예요. 시간의 부사절에서는 뭐다? 미래를 현재형이 대신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comes라는 애는 comes라는 애는 그렇기 때문에 comes라는 애 자체는 그러니까 원래는 will이 여기 있어야 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 comes라는 애가 뭘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얘기를 나타낸다는 얘기예요. 그죠? 맞죠? 그러니까 얘는 미래에 있어야 할 일을 나타내 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똑같이 그래프를 그렸을 때 보스가 언제야? 이때 보스가 come을 하는 거죠. 그죠? 미래에 대한 얘기예요. 현재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시간의 부사절이니까 미래에 대한 얘기다. 그러니까 come 미래에 있는 거예요. 그죠? 이때 뭐 한다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일을 해서 이때까지는 일을 계속해서 이때까지는 일을 끝내겠다라는 얘기가 될 거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똑같이 위에 거와 그래프가 다 똑같으니까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미래 완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미래 완료라는 애는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하긴 하는데 그 시점이 어디 있는 거죠? 미래의 어떤 시점이 되는 겁니다. 이 시점이 됐을 경우에 과거부터 또 현재를 지나서 미래까지 계속해서 어떤 것들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를 나타내주고 싶을 때 쓰는 거라고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지금 과거와 미래 완료 부분까지 우리가 지금 다 봤습니다. 물론 이제 과거, 미래 완료 다 쉽지 않은 개념이 확실하거든요. 그렇긴 하지만 이렇게 만약에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랬으면 지금 보신 것처럼 과거와 미래에 대한 얘기들을 그 그래프로서 여러분들이 표현을 해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래서 지금 완료 부분은 현재, 과거, 완료, 미래 완료까지 다 정리가 됐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진행형 형태에 어떻게 쓰일 수가 있는 건지를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